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분들께 특히 경기도 지역에 집이나 땅을 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귀농귀촌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저희는 작년에 경기도 여주로 귀촌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로 귀촌 지역을 결정하고 알아보던 중에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늦게 알았으면 집 짓고 준공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뻔한 일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저희처럼 놓치지 마시라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남한강이 있는 경기도 여주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처럼 강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실 분들은 수변구역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변구역이란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댐 상류 지역의 일정한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신규 입지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 도입 취지인데요. 주민들에게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 물 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주민 지원을 실시하고요.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기를 원할 때에는 국가에서 사들여서 녹지도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규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 면적의 제한입니다. 일반 건축물은 800제곱미터, 숙박과 식품 접객시설은 400제곱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지 제한입니다. 1990년 7월 19일 이후에 분할 토지인 경우에는 최대 원이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수변구역 1권역에 거주지역으로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 토지가 상속인에게 분할 등기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수 제한입니다. 1997년 10월 1일 이후 분할된 토지관리지역 중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 1세대 1개동의 주택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천변에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새롭게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내에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부터 오폐수 정화 기준이 2배로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강 수계의 수변구역 지정 면적은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에 걸쳐 약 191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국 4대 강 수계에 걸쳐서 약 1000킬로제곱미터가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변구역으로 농사를 짓는 데에 대한 규제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농약, 비료 사용도 제한이 되지 않아요. 수변구역 지정과 무관하게 낙동강 수계 전역의 하천구역 중에 국유지와 공유지에 대해서만 농약, 비료 사용을 일부 제한한다고 합니다. 사유지는 제한하지 않아요. 국유지와 공유지의 경우에는 저농약 농산물의 재배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발육부진 등으로 농약이랑 비료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경기도에 귀농귀촌 하실 분들이 수변구역이 어디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경기도 수변구역 1권역은 남양주,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용인으로 나누고요.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해당 동네가 있는데 이렇게 1권역 지역에 귀농귀촌을 준비 중이시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들이 먼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옮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변구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가 경기도에 귀농귀촌 하려고 이렇게 생각 중인 곳이 저렇게 수변구역에 포함되어 있네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변구역에서도 오폐수 처리 시설만 확실하면 전원주택을 짓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토지의 이용을 잘 살펴보면 규제와 제한이 있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하기 전에 비용 등 검토할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변구역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게 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주소지도 옮기고 꼼꼼히 대비하셔서 귀농귀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